경북일보TV 뉴스 브리핑입니다. 관광도시 경주에 사계절 전천후 실내 축구 시설인 에어돔 축구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. 경주시는 30일 천군동 종합자원화단지 내 1,725제곱미터 부지에 조성한 스마트 에어돔 축구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. 에어돔 축구장은 공기압을 이용해 기둥과 옹벽 없이 실내 공간을 확보한 거대한 천막 구조물로 자동 공기정화 및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돼 외부 환경과 계절에 상관없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내부에 있는 공기를 순환시켜서 그 먼지와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공기정화 시설이 돼 있고요. 그리고 그 비상 악천후나 비상 상황 발생했을 때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자동으로 제어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국비를 포함해 총 10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에어돔은 가로 120m, 세로 78m 높이 25m 규모로 체육 활동은 물론 주민 단합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개최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 에어돔이 건설됨으로써 앞으로 많은 축구 경기를 비롯한 스포츠 행사와 각종 공연 등 여러 가지 부대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서 인근의 보문단지와 연계해서 우리 경주의 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경주시는 앞으로 두 달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오는 4월부터 에어돔을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.